오래 살려면 소식하라, 단식하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몸을 리모델링해주는 오토파지와 장수 유전자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굶는 거 말고요, 먹는 걸로 이 오토파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치약사입니다. 이 무병장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분명 유전자가 남다를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장수할 수 있는 유전자는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SIRT1이라는 이 장수 유전자입니다. 체내 대사, 노화, 암, 신경계, 유전자의 합성 등 다양한 부분에 이게 관여되는데요, 이를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레스페라트롤. 레스페라트롤은 적포도, 레드와인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폴리페놀류의 하나입니다. 이 레스페라트롤은 AMPK를 자극해서 장수 유전자인 이 SIRT1을 발현시킬 수 있고, 세포 내 재활용 시스템인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레스페라트롤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게 세포 자살을 좀 유도해주고요, 바람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들을 억제해줄 수 있습니다. 또 암환자분들이 항암을 할 때 같이 먹으면 좀 부작용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항산화, 항염, 각종 대사증후군, 치매 예방,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한 장수와 노화에 탁월한 영양소다. 이게 레스페라트롤의 결론입니다. 레스페라트롤을 찾다 보면 푸텔로스틸벤이라는 것도 보실 겁니다. 푸테로스틸벤은 보시는 것처럼 레스페라트롤 구조가 유사한데요, OH키 대신에 매치키가 붙어서 레스페라트롤보다 흡수율이나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레스페라트롤의 유사체이다 보니까 작용도 좀 유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항산화, 항암, 혈압개선, 치매 등에도 아주 좋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레스페라트롤과 달리 적포도나 와인 등에는 거의 없고요, 주로 블루베리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약간의 아쉬운 거는 레스페라트롤에 비해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게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푸테로스틸벤을 1일 이후에 125mg을 섭취하니까 8주 후에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루 250mg 미만에서는 특별히 독성 징후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사람들에게 LDL 콜레스테롤을 높였다라고 하니까요,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영양제로서도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때 몇 가지 따져볼 게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 형태의 레스페라트롤을 고르시는 게 좋은데요, 레스페라트롤은 시스형과 활성형이 트랜스 형태로 나눠집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가 트랜스 형태이기 때문에 제품을 할 때 만약 정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니까 순도가 높은 트랜스 형태가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원료에서 추출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적포도나 와인에는 레스페라트롤이 소량 들어가 있어서 이 대량으로 제품만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일본산 호장근에서 추출하고 여기에 뭐 적포도주나 와인을 소량 섞기도 합니다. 포장구 추출물의 장점은 적은 캡슐량으로 많은 레스페라트롤의 함량을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일본산이 좀 많아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호장군 추출물 중에는 베리테라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원료는 특이하게 이 효모 발효 공정을 통해 이 트랜스 레스페라트롤을 추출하고, 이 추출할 때 오염될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더 질 좋은 것, 오염에 대한 거부감, 일본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적포도나 레드와인에서 추출한 레스페라트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단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전체 캡슐은 500mg이지만 5%의 트랜스형 레스페라트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5mg의 작은 함량이 될 수밖에 없다. 레드와인 추출물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레스페라트롤과 푸테로스틸벤, 요 두 가지가 좀 같이 섞인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쏜 제품이나 잘 어울고 복합제를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수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레스페라트롤과 푸테로스틸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토파지와 이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는 거는 이렇게 먹는 거 말고도 단식, 소식, 적절한 운동,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무시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아무리 레스페라트롤, 뭐 레스페라트롤 할아버지가 와도 다 소용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의 첫 단추, 바로 건강한 습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리틀 약사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